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 또한 제목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초대 교인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우리들도 구약도 마찬가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신약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의 결단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보니까 끝부분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즉 경주자들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힘껏 달려서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엄격한 규칙 아래 모든 쾌락을 절제하며 고된 훈련을 받아야 승리를 거둬서 면류관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을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썩을 면류관이래요. 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고된 훈련을 받아가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썩을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힘껏 달려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달려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실컷 전도한 후에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승리를 할 수가 있는가? 첫째,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첫째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래. 경주자가 경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몸을 홀가분하게 해서 경주를 해요. 모든 무거운 짐들을 후루룩 벗어 던져버리고 비로소 경기장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에 나서는 성도 역시 세상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벗어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서 보면 하루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준비하는 일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되고 또한 마음이 분주했어요. 아, 그런데 자기 동생은 얌체처럼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딱 주님 말씀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나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러는 거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원하고 있듯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왜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세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능력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1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백부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잖아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다, 거기에 있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성령과 끝막이 예언이 터지는,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거야.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면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대. 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또한 아 자기 오빠가 죽었는데 나흘이 되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배를 통인 채 탁 일어나 버렸어. 그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비싼 향유 한 데날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300데날론이나 되는 이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대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주님 발에 부었대.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머리에 부었대.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을 닦아드리는 거야. 주님 장사를 위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어요. 근데 열두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서 그들이 주님 뒤를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해 주시오 앞으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장사의 일을 미리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이 분주한 자가 있습니까? 많은 일로 근심 걱정하는 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무거워 짐이. 그럼 어떻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기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우리들이 솔직하게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우리의 고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하나님께 아뢰면 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은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이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구원하여 주시되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벗어버릴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구원의 큰 확신을 받은 자라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라면 옛 습관을 싹 버려버려야 돼요. 육체의를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육체의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랬어요.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야, 회개. 회개.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 성령까지 주신대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돌이키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전체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는 목상을 섬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그들이 남겨놓은 족속 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냥 8년, 18년, 20년, 7년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종살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계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눠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며칠 있다가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재산을 탕진해버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심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돼지치기를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우리들은 잘 먹고 있지만 이 부정한 것을 돼지치기를 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때 자기 집에 풍족하게 사는 이 품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상거가 멀어. 근데 아버지는 아무리 거짓골을 해도 자기 아들을 알아. 자기 자식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을 그냥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키스를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 벗어 던져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경주자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훈련과 단련을 통하여서 인내함으로 반드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나서는 성도 역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래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돼야 돼.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냐니.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도요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에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금방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나고 장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는 수고를 해요. 그런데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냐면 열매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의 열매도 때가 있는 법이에요. 때가. 우리는 절대로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광야 40년 길에서 멸망받은 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보세요. 그들이 원망한 자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출애굽한 후에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았더니 60만 3,550명이야. 그 중에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요수만이 살아남지 몽절히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원망하기를 뭐라고 원망하느냐? 민수기 14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죽인다고 하셨어요. 우리 처자식은 사로잡히리니.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부모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옛날 말씀이야.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야.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은혜지. 노아도 은혜를 받았대. 다 은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겨주시고 다윗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영임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40길에서 멸망받은 이 일을 거울 삼자, 거울 삼자! 우리는 우상 섬기지 말자, 가늠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구약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요. 다 진리는 똑같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구원이 물리 활짝 열린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진리는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일을, 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경주자들이 인내함으로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신앙의 경주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죽는 순간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래. 노아가 몇 명 갖고 목회를 했어요? 7명이야, 7명. 응? 노아의 방주를, 응? 지은 것은 노아까지 8명이 지었어요. 어? 근데 노아가 500세 이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 600세에 홍수가 터졌어. 물심판이 일어난 거요. 어? 그러니까 이 막둥이가 20살에 장가 갔다면 약 80년 동안, 이 막둥이가 40살에 장가 갔다면 약 60년 동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어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린 요셉의 인내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년 고난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진 것은 22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2년 만에. 우리 성림교회가 이제 33년을 향해서 가요. 33년을 향해서 간다니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인내를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15절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괜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아 그때마다 내가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땅바닥에 대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지 않아. 너는 왜 나를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아 또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면은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내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 나오르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치라고 하면 그때 또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너는 왜 나를 위하여 일을 못한다고 하느냐 하며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는 푯대를 똑바로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의 푯대를 똑바로 두고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런데 석가모니를 바라보고 마오메스를 바라보고 바알, 아스타로, 그모스, 밀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죽어요. 아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아 석가모니가 지옥에 있다고 그러잖아. 환상을 봤겠죠. 자기도 지옥 간대. 왜 지옥 가느냐? 남녀 큰 무리를 헛된 진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지옥 간대. 왜 지옥 가기 위해서 석가모니를 믿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다른 스님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 여러분 우리는 푯대가 예수 그리스도께 푯대를 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푯대를 놔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엉뚱한 데다 푯대를 놓고서 아무리 열심히 득심이 돼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경주자가 푯대를 똑바로 바라봐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엉뚱한 데다가 놓고서 아무리 달려가봤자 소용이 없어. 낙오자가 되는 것이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당에서 말해요. 그 정진석 추기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2006년도 4월 6일 날 조선일보에 난 거예요. 이거에 석가 탄식일을 축하더라고. 근데 또 그 김수환 추기경도 말해요. 성당 가시는 부처님 하고서 신문에 난 거라니까. 성당 가시는 부처님 명동 성당 써 불교 의식을 재현한대. 아 도대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증거를 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만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아 이렇고 딱 양당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 뭐 포용한다고 불교를 포용하고 뭐하고 이런 건 안 돼.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짬뽕으로 예식을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